이재명 대표가 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양평을 간다고 하는데요. 이슈로 보자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문제. 얼마 전에 권인숙 의원이 다시 또, 그 특검, 거기에 이제 양평고속도로 추가해서, 명품백 추가해서 다시 또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하고 내일 수원하고 성남 용인을 가네요. 이런 현장 지원.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일단 대표. 예. 저는 어쨌든 서로가 극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의 어떤 이 약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금 지점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지점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께도 여전히 이런 이슈는 이제 살아 있고 실제로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너무 터무니없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명품백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최상병권 관련돼서 당시에 국방부 장관 하셨던 분이 이름이 뭐지? 이종석 장관인가요? 이종섭. 네, 이종섭 장관. 네, 이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그레만까지 지금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태의 공수처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킨 거 아니냐라는 기사 보도까지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이 윤석열 정부에 관련되기만 하면 혹은 국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방탄이 되어버리는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 이 지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정으로 저는 괜찮은 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저는 이번 총선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책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책 선거는 틀렸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 0.65 나오고 지난 4분기 0.65 나오고 초고령화 이제 1천만 명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밤새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개인적 바람은 갖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거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거는 이제 전자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오늘 도하 언론이 모두 그 과일값 문제를 그 일면에 심각하죠. 보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사과값 사과값 얘기했잖아요.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출하의 양이 신선식품 가격 다다 오르고 올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진짜 자수는 주부들이 진짜 마트 가서 산소만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일종의 떠리 비슷하게 유통기한 임박한 거, 막 이런 거 과일들 모아놓고 파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부들이 이렇게 살피는 사진이 오늘 한겨레 일면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실은 참 이런 게그 중요 아닌 정치 현안이 돼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안이 돼야 되는데 말은 민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 같은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권 여당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야당 까는 데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활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토론하자고 하고, 아니 대통령한테나 지금 야당 대표 만나셔야 됩니다. 제안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야당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뭐하고 자기네들은 뭘할 건데 도대체 2년 동안 이렇게 실정한 거를 지난 이 나머지 이제 앞으로 3년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상의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고 여당 대표는 야당을 계속 공격하는데 현안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민생 이야기, 물가 이야기 하셨는데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근데 글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게 일단 정치 자체가 기능 마비.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이제 비정상 정치를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창당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정권과 투쟁하면서 지금 제 모든 스케줄이 다 무너질 정도로 다 꼬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동하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뭐 정책 선거는 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고 지금은 이 비정상 정부와 비정상 여당을 어떻게 견제하고 심판할 것이냐 내지는 응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저는 지금 시급한 문제다라고 저도 보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요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를 우대하는 정권이에요. 범죄자?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를 우대하는 정권. 아, 그게 무슨 아니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껍데기 법치주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그 법원에서 다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을 사면복권 해가지고 계속 비서관 시킵니다. 게다가 사면복권에서 출마도 시킵니다. 이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수근 상병 그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서해역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 피의자를 지금 대사로 영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해가 되는 국민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대사도 호주 대사는
장관급들이 안 가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외교부 출입해부 차관급들이 가는데 네. 제가 보기 이거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빼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국방부 장관이나 군인들이 대사로 나가는 건요. 네. 군사 독재 정권 이후에 거의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나 군사 업무하던 사람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도망가듯이 가는 경우 없거든요. 네. 게다가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출국 금지를 공수처에서 해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수처가 발을 묶어놓으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대사는 치외법권인가요? 그러니까 치외법권은 그 나라에서만 네.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법치주의를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논하고 있으면은 장 기자님 말씀이 맞죠. 출국금지 된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출국금지 된 범죄 혐의자를 우대해가지고 지금 대사로 내보내는 이런 정권 속에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나 이것도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근데 법무부에서 또 풀어주면은 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장난 아니, 비슷하게 되는데 피의자를 풀어줘가지고 네. 내보내는 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건데 이미 나가버리면은 네. 또 소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네. 이미 일 저지르고 나면은 그 물을 못 담는 거거든요. 외교가 중요하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내보내겠네. 근데 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우리가 국면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종섭 장관 이분이 국회 나와서 한 발언 기억 다들 까먹으셨을 텐데 와서 이랬어요. 아 저는 확신 없이 결제했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거든요. 아니 확신도 없이 결제를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시키며 그렇게 해서 이미 다 본인의 무능함과 무책임성이 다 드러났는데 그 호주 대사 보내가지고 호주 대사에서 대사관 업무는 확신 없이 결제해도 됩니까 대사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양평 찾아가고 좋은데 이거 너무 늦은 거고요. 네. 지금은 이 최수근 상병 관련된 이 박정은 대령 사안을 집중적으로 막아야 될 시기 아니냐. 네. 너무 시급하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 생각 오늘 그 오전 10시 30분에 민주당이 예고한 바에 따르면 아마 그 지금 10시 반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 문제 그리고 이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 이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 가지고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잠시 후 10시 반에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세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들어오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평 고속도로 벌써 갔어야 되고 지금은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현안 대응을 세게 해야 될 때다 민주당이 초강력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거고요 헌법 유린하는 겁니다. 네. 정말 이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한 역사가 없고요. 지금 공수처장이 공석이잖아요. 근데 공수처장이 공석인 거랑 무관하죠. 왜냐하면 네. 공석이면 공수처 차장이 있는데 차장이 네. 다 그 정권 행사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무력화돼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 출금 조치 해제해서. 그냥 내보내면 끝나는 거. 그래서 그거는요 원래대로 하면요 공수처가 이거 수사 사안이잖아요. 이거 네. 출국금지 풀어주는 법무부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다 수사해서 구속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하죠. 네. 검사들 다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렇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요 진짜 공수처가 뭐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네. 아니 법률상 해야죠, 규정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숨 걸고 지켜야죠. 네, 할 일은 해야죠. 아니 과거에도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 5.18 일으키거나 12.12 군사반란 있을 때 그때 그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네, 사령관이 그 소장 없겠습니까?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눈 뜬 상태에서 코가 막 베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공수처가 권한 없다 예산 없다 이따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권한 안에서 지금 이 사안을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아 저는 정말 불만이 큽니다. 이거 진짜. 지금 나라가 네. 점점 노란의 위기에 네. 빠져들고 있는데 법치주의가 어디로 간 거냐. 아, 농락당하고 있는 농락.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멈추려면 사실은 이번 총선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총선에서 국회마저도 여당으로 그냥 다 다수의석이 몰리게 된다면 이게 아무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데
그래서 참 민주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자 네. 이종섭 씨가 출국을 하면요. 네. 이거 정말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그날 장례 치러야 됩니다. 제가 진짜 장례식 치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범죄 혐의자가 장관 신분에서 범죄를 저질러 지금 대통령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호주 대사로 영전을 해서 나갑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 기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기존에 이 그 검찰총장이 썼던 것들, 그다음에 뭐 저 중앙지검장 할 때 썼던 것들 특활비 관련해서 네. 이거를 네. 보도를 했고 그걸 가지고 법원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네. 이걸 다 증빙해라. 라고까지 했는데도 대부분 다 복사를 이상하게 하거나 그냥 백지로 내거나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조차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검사들 그리고 검찰청 이것이 굉장히 상위기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그냥 지금 뭐 이 공수처 이게 보이겠습니까 눈에? 그리고 공수처를 어쨌든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면. 네,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이게 네. 어떻게 무법천지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도 검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수처가 있으니까 견제가 되는 거죠. 예, 공수처가 네. 그나마 그러니까 있으니까 밥값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밥값도 해야 되는데 네. 그나마 있으니까 출국금지라도 해놓은 건데 그러면 그마저도 없었으면 검찰은 출국금지도 안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 왔고 공수처 관계자 분들께서 조금 더 분발해서 밥값을 해라. 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요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김학의 출금 금지 사태 때도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네.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최수근 상병이 군인 신분에서 국가의 위법한 지시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그럼 그 유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 계시죠. 네. 유족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겠습니까? 게다가 박정원 대령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가장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해병대 사령관부터 쭉 이제 수사 선상에 올려서 수사단장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법과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 대한민국 공직자를 네. 갑자기 집단항명의 수괴죄로 갖다 놓고 영장을 치는 이런 나라가 정상이냐는 거예요. 법을 집행한 공직자를 어떻게 범죄자로 매도합니까? 네. 그러면 법을 어기면 승진하는 겁니까? 법을 어기면 이렇게 대사로 보내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종섭 장관이 많이 출국을 하게 되면요. 이거 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그날로 사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더 떠나서요. 아니,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정의. 예? 법률과 정의의 파도. 예? 법이 아니라 이제 예. 밥이에요. 밥. 법이 아니라 밥이에요? 예. 무슨 법입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